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과도 만났는데 보수정부 때도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신임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돼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뒤 첫 일정으로 찾았던 국립서울현충원 대신 천안함 46 용사묘역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당시 전사자, 마리논 순직장병 묘역 등이 있는 대전현충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모든 분께 흡족할 만한 또는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여야 협치한 대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표는 추모탑 참배 뒤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또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과도 직접 만났는데 아이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유족의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이 대표는 현충원 참배 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국회로 돌아와 주재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행하는 파격이 여의도 표준이 돼야 한다며 주류 정치에서 외면받던 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